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10시 구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뽑아왔습니다. 10가지를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잘 선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셨는데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명확한 발음과 명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준비되셨죠? 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실 테니까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의 종목은요. 첫 번째로 우리 ENL, 그 다음 코리아 FT, 한세실업, 나노신소재, 휴캠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스튜디오 드래곤, 대한항공, 넷마블, 현대제철, 두산퓨얼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띄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관심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질문해주세요.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아니면 뭐 어떤 점이 좋은 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우리 ENL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LED 패키지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전장용 LED 그리고 광고 사이니지 그리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광원으로 사용을 되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주목이 될 수 있는 게 이 LG 디스플레이가 한 13%가량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요즘에 LG그룹 의 경우가 이 자동차 전장 산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사업을 바로 전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용 LED 제품에 대한 그 고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LED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요즘 사용을 잘 안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새로운 전장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에도 진출했 습니다. 이 컨디션 강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하루틴이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이 아이돌 김희철 이제 스타 발탁을 해서 브랜드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를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한 본업 사업에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업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ENL을 첫 번째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LED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쪽에도 이번에 진출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네. 오셨죠. 근데 고독한 여우님께서 유튜브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없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바닥이 도대체 어딘가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 좀 다 오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는 뭐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았을 때 좀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뭐 편수가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이 돼서 네. 그에 따른 좀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가에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선반영이 되어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충분히 좀 모아가실 수 있는 라인에 왔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이 가격대까지 기회를 줬을 때 매집을 한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좀 수익을 또 이룰 수가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11월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상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와의 경쟁은 점점 더 심화가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제 디즈니 쪽이 넷플릭스를 2년 후면은 좀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OTT에 대한 경쟁
경쟁은 가면 갈수록 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8편에 대한 이런 글로벌적인 작품들이 좀 개발하고 이제 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뭐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저점에 왔다라고 하차원 본부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OTT나 콘텐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으로 갈 텐데, 주식 미어캣님이 유튜브에서 김진경 본부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은 매주 목요일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잘 챙겨 봐주세요. 자,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종목 코리아 F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이 성장세를 위해서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GM 글로벌 등과 같이 세계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제품으로는 카본, 이제 캐니스터 부분으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주목이 되는 기술이 이 연료 탱크 내 증발가스를 수집해서 엔진으로 환원시켜서 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친환경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품 개발이 앞으로도 더욱더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신차 수요가 감소했지만은 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자동차의 어떤 판매 시장 회복이라든지 뭐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이 생산 확대가 또 회복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는 이제 포르쉐의 카본 캐니스터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유럽의 경우가 탄소 배출 기준으로 LCA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공급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유럽 시장이 굉장히 이런 친환경주의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큰 긍정적인 의미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친환경 차량의 그 경쟁력 확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수주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코리아 FT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 쪽,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어제도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0.23%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93%,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6,076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 뭐 오늘 일본 니케이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시장은 미국의 아무래도 하락 영향을 좀 받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네, 일단은 뭐 국제선에 대한 이런 회복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항공사들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항공 운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항만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공항들에 좀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도 2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게 됐었던 그런 뭐 결정적인 계기가 일단 이런 항공 운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수 자체도 상당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 여객선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좀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여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정상화에 대한 그런 정상일 때의 그런 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했을 때 45%나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좀 선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이제 백신에 대한 보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항공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뭐 부킹홀딩스나 이런 여행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게 됐을 때 상당히 또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의 수혜가 될 수 있을 대한항공을 하창원 본부장이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좀 한세실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세실업의 경우는 이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네. 한 4.9%가량 증가를 했고요.
증가하고요. 또 영업이익 경우 한 1,825%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초기 상황 때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를 이번에 보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주요 바이어와 그리고 주력 제품 위주로 해서 공장 가동을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활용률도 높이고 또 고수익 전문으로 비율을 계속 확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수익성도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수익 오더 비율을 현재 높여가는 상황에서 생산성도 좀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큰 타격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이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주 증가라든지 또 대형 바이어 이렇게 좀 주문이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뭔가 실적이라든지 수익성 개선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3분기에는 이 베트남 생산 공장이 뭐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주 물량의 경우는 뭔가 다른 공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대체라든지 납기 연자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소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세 실업을 이번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세 실업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넷마블이죠. 넷마블인데 네. 넷마블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민님이나 뭐 고독한 여우님께서 넷마블을 한 13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이거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일단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대에 잡으셨으면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11만 8천 원 라인 정도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박스권에서 이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 부분에서 저번처럼 이 지지 부분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물량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상단 라인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이제 8월 25일에 좀 진행이 됐고 이제 글로벌 240개 지역에 좀 출시가 됐습니다. 초기에 이런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그렇게 좋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부권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데 그쪽에서도 순위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2의 나라 같은 경우도 출시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뭐 국내부터 시작해서 꽤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움직임들 또 기대작들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이 또 이제 주가의 반영이 점진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게임들 그리고 신작이 출시가 되고 그 출시 이후의 흐름들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신작 게임들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세븐나이츠 이런 시리즈들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가지가 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을 충분히 또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궁금한 점 시청자분들이 주셨던 질문까지 함께 답을 해주셨습니다. 차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다음 종목은 나노신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눌림 먹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입니다. 이제 금속 재료 나노수주 파우더로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산업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응급제용 탄소 나노튜브 이제 도전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또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즘에 이제 카본 블랙, 기존에 이제 카본 블랙을 대신해서 탄소 나노튜브로 조금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자 이동이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제품 중에 하나로 좀 적용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충전 시간에 대한 단축을 위해서 응급제의 실리콘 첨가 방향으로 배터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나노튜브가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의 경우가 실리콘 팽창을 막아주는 보완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사용세가 좀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사의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가 이제 도전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는 포르쉐 타이칸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이 배터리 나노 신소재에 대한 CNT 도전제 탑재가 되기도 했었고요.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주요 제품이 탑재를 하고 있고 특히나 관련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음극재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이 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노 신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김진경 본부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자, 차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인데 유튜브에 이름이 좀 그렇지만 급동맨님이 현대제철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철강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 지역에서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환경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수출 규제라든지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일단 국내 철강 업황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 업종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워낙 실적도 잘 나왔고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에 따른 부분들은 일단은 뭐 비수기임에도 좀 견조하게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 확대 뭐 봉영강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상당히 좀 많이 올렸습니다. 원재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또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차 강판 가격 쪽도 협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강판까지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조선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건설 쪽 전방 산업들이 워낙 견조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대규모들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점점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업황 정도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9월부터는 또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이제 봉영강 쪽이 성수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가시화들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판재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스프레드 확대 그리고 성수기 진입 실적에 대한 견조한 성장세 등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제철 최근에 철강주들이 좋은 흐름인데 현대제철을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으로 남겨두셨는데 시간 저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휴캠스 갈까요? 네,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관련주입니다. 이 CD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연간 160만 톤의 수준의 탄소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주요 그 선진국들이 이렇게 친환경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보니까는 21년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배출권 가격 상승을 위해서 오히려 수익성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노 니트 벤젠이라고 하는 이 공장 신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까지 결정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친환경 전체 강화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수혜라든지 수익성의 기대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 휴캠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캠스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마지막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이요? 네, 사실 최근에 또 이제 오르다가 조금 멈춰가지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뭐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수소에서는 뭐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전기 2차 전지 이후로는 또 수소 쪽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이런 수소 관련된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끝나는 거에 좀 단기 차익실현 매물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수소 관련된 이벤트들은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신규 수주액도 연속적으로 1조 원 이상씩 계속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트라이젠이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 또 이런 신재생 관련된 또 이런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 수소 최근에 핫한 분야죠. 수소 연결되어 있는 두산 퓨얼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각각 가지고 오신 5개 종목 중에 탑픽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요즘 친환경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쵸? 탑픽 중 휴캠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캠스 친환경 대세를 좀 따라가자 휴캠스를 픽으로 골라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모아갈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저점 거의 다 잡았다라는 의견 주셔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마지막 픽까지 휴캠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10가지나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